기아차의 대형 세단 K9이 6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더 K9을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더 K9은 2012년 첫 선을 보인 1세대 K9 이후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2세대 모델입니다. 모델은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세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응축된 고급감과 품격의 무게라는 콘셉트 아래 기존 K9 대비 차체 크기를 한층 증대해 웅장한 이미지와 여유로운 공간성을 확보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실제 기존 모델 대비 앞뒤 바퀴 사이 간격인 휠베이스는 60mm가 늘어났습니다. 또 첨단 주행 신기술과 지능형 편의 사양을 전 트림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후측방,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이 적용됐고 12.3인치 고급형 내비게이션 등이 탑재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5,490만원에서 7,750만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이 6,650만원에서 8,230만원, 5.0 가솔린 모델은 9,330만원입니다. 기아차는 더 K9 올해 판매 목표치를 15,000대로 잡았습니다.